살피겠습니다, 장군. 과거라 신라 병력이 5만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이끄는 자는 당연히 김유신이겠군. 예, 그러고 진주, 전종, 부밀, 금순이 뒤를 따르고 태자, 범민이라 200여 명의 어린 화랑놈들도 참전했습니다. 지금 어디쯤 지나고 있느냐? 지금 막 단연을 지나고 있으니까네 곧 우량 만날 깁니다. 성에 들어가지 않고 길에 진을 친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에 들어가지 않고 길에 진을 치면 정면 승부를 하자는 건데 이 군사들로 어찌 10배나 많은 적을 상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야, 장군의 말씀이 옳아. 공성전을 할 때야 성으로 들어가 장기전을 벌여야겠지만 적은 지금 성을 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비로 진격하려는 거잖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옆으로 비켜나 적에게 길목을 내주는 꼴이 되는 거지. 그래, 네가 제대로 보았구나. 황등 야산군을 지나 사비로 들어오는 길은 세 곳. 이 길목을 나누어 막는다. 상영 장군은 군사 2천을 이끌고 황령산성과 기대봉 보루사의 길목을 막아주시오. 알겠소. 자간 장군도 군사 2천을 이끌고 웅치산성과 산직산성 사이의 길목을 막고, 나는 나머지 군사를 데리고 갈마산성과 모촌산성 사이의 길목을 막겠소. 알겠습니다, 장군. 이 길목들은 모두 협곡의 도움을 받고 있는 지형이라 측면 공격이 불가능하오.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방향은 정면뿐이오. 그것도 길게 늘어선 종렬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 허나 김유신도 이를 알 것이오. 해서 반드시 세 곳을 동시에 노리터 우리가 단단히 방진을 치고 맞이한다면 적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 장군, 한두 번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무슨 말인지 안다. 허나 이 전투의 목적은 이기는 게 아니라 신라군과 당군이 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고비만 넘긴다면 전세를 역전시킬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반군들과 사병들이 이곳으로 올 때까지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절대 칼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 네, 장군! 아닙니다. 계백이 끄는 5천의 군사가 진영을 구축하고 사비로 향하는 길목을 봉쇄했습니다. 겨우 5천입니다. 우리 기마군만으로도 백제군은 모래알처럼 붙어질 것입니다. 넌 계백을 그리 겪었으면서도 아직도 모르느냐? 군사가 아무리 적다 한들 좌우로 협곡을 끼고 방진으로 차돌처럼 막는다면 깨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야. 눈 좀 붙이시지 않고요. 장군! 아, 얘는 됐습니다. 그냥 앉아계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적천현에서 왔습니다. 적천현, 붉은 바위가 많은 마을 아닙니까? 아름다운 마을이지요. 예. 나이가 적지 않으신데 어찌 전장에 나오신 겁니까? 5년 전에 도비천성에서 아들이 신라군과 싸우다 죽고 그 충격에 아내도 이듬해 아들 따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신라놈들과 싸우다 죽는다면 아들과 아내를 편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죽지 마십시오. 아내와 아들도 그걸 원할 겁니다.
장군! 낡은 칼로는 복수가 쉽지 않습니다. 잠시 눈 좀 붙이십시오. 시원하구나. 대수야. 예. 전장에 서면 항상 그리운 것이 있다. 노을역 홀로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 멀리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내 평생 취하고 싶었던 전리품은 오직 그것뿐이었다. 그것이 어찌 형님만의 그리움이겠습니까? 그래. 여기 서 있는 모든 병사들에게 그 전리품을 줬으면 좋겠어. 장군. 장군! 진군하라!
한번 놓치지 마라! 멈춰라! 장군! 김유신! 내 여태 신라 땅의 대장부를 알았거늘 머리를 조아려 당나라를 끌어들이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해보아라, 달려와보아라. 당나라가 아니라 천하의 산과 바다를 모두 끌어와 몰아친다 해도 나 계백과 백제 전사들의 창가에 처참히 무너질 것이다. 주은 군사가 1000, 상한 군사가 1500이 넘습니다.